오빠. 마카오 타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대가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그치,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번지 점프대 있지. 그러면 오빠 한번 뛸래요? 뛰어야지 그러면. What?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건입니다. 지금 마카오 타워 가고 있어요.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마카오에서 왜 안 갔죠? 바빴어요.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번지점프 하는 거, 스카이워크도 해. 그 번지점프는 송지호하고 이동욱하고, 스카이워크는 러닝맨에서 하하가 있었고, 네. 배틀트립에서 정준영도 했었고, 그리고 타워클라이밍도 있어. 저 타워를 1층부터 338m까지 기어올라가. 스카이점프라고 또 위에서 점프 뛰어내리는 게 있어. 우와.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카오 타워. 그뿐만 아니라 올라가면 마카오 전경도 다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중국도 볼 수 있어. 중국 광동성이 보여. 오, 기대됩니다. 자, 마카오 타워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지금 위에서 누가 또 준비하고 있어요. 적혀있죠? The world's highest bungee, 233m. 우리가 58층부터 올라갔다가 61층까지 올라갈 거야. 떨리나요? 뚫렸어. 뚫렸어? 무서워? 어떻게 말겠냐. 별거 아니네. 제일 무서웠던 애가. 자, 여기 한번 내려가 봐. 여기 보면 이 밑에가 다 보여요. 이리 와봐. 아니야. Just look here. 아니야. Just look here. Don't look down. Don't look down. 그럼 나 갈게. 잘 있어. 잘 있어. 진짜 다리 힘 풀렸다 너. 자, 저기 TV 봐봐. 의자 있는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가 좀 이따 뛸 건데. What? 저거 장치를 풀고 뛸 거예요. 뭐가 용기 있어 보여. 저 오른쪽에 액션캠 보이죠? 저 액션캠을 손목에 달아가지고 뛰어내릴 때 보면서 뛰는 거예요. 이제 뛰겠다. 어때? 무섭지? 여자가 뛴다, 여자가. 팔 보이죠? 팔 벌린 거. 자, 뜬다! 자, 뜬다! 뒤집어졌어. Crazy. Crazy. 자, 방금 번지 뛴 사람을 봤는데 어땠어요? 멋있어요. 짱 멋있지? 일단 보는 거 재밌지? 아찔하지?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아까 막 무서워서 죽을라 그러던 말. 61층 스카이워크. 일로 와봐. 앞에 직원이 사람들 보고 바깥으로 앉으라고 하는 거, 허공으로. 지금 보면 밑에 다 허공이야. 뻥 뚫려 있잖아 지금. 이걸 사진 찍어주는 거야? 어. 얼마나 무서울까. 무섭지. 계속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지점에는 이 포즈, 저 지점에는 저 포즈, 이렇게 계속 다르게 하는 거야 포즈를. 아! 지금 바깥으로. 너무 좋아요. 아,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직원이 저렇게 하라고 말해주는 거야. 무서워하지 지금. 무서워 지금. 오오오 했어. 근데 표정은 안 무서운 척. 지금 사진 촬영해주고 있거든. 이제 사진 촬영 끝나면 무서운 티 확 낼 거야. 봐봐. 그치? Could you say something to Korean guys? 캡틴이에요, 여기 마카오 타워 캡틴. 안녕하세요. Welcome to AJ Hack in Macau Towe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come and visit. 안녕. Thank you so much. Alright, you have a good jump, huh? Okay. 여기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 있지? 하하, 송지호, 샤이니 키. 이동욱, 전 세계 연예인들이 쫙, 또 우리 알만한 네오, 또식. 여기 캡틴이잖아, 방금. 아, 그리고 여기는 타워 클라이밍 하는 곳이야.
여기서 반짝반짝 거릴 때는 누가 하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 안 하는 거고. 여기 리스보아 호텔, 그랜드 리스보아, 윈 호텔, MGM 호텔이 다 보이고. 여기 높은 건물 보이지? 중국이야. What? 보인드가 다 중국이야. 우와. 한 5시 넘어서 노을 질 때 오잖아? 그럼 이 무역센터 쪽으로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와. 여기는 마카오. 저게 보기 쉬워 보여도 진짜 힘든 게 두 팔을 벌리면 아예 공중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저거 봐, 무섭잖아 지금. 아, 네, 방금 전에 제가 이 두 분 하는 걸 찍었잖아요. 딱 보니까 한국 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하실 때 느낌 어떠셨어요, 먼저? 아,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약간이 아니던 것 같던데요? 너무 네. 높아버리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저도 이거를 보기만 했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어떠셨어요? 무서운데 안전장치 있으니까 뒤로 안 나오고 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냥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손도. 그래서 별로 안 무서웠어요? 네. 근데 영상 분명히 찍었거든요. 그 모습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안 무서웠다는 말이 뻥인 거를 네, 무섭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안 무섭다고 하셨죠. 자, 화면 갑니다. 어떻게 마카오로 오자고 했어요? 우리 같이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한테는 가까운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선택지가. 그죠. 근데 일본은 많이 가봤고 대만도 좀 흔하고 그래가지고 좀 흔하지 않은데 찾다 보니까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네, 맞아요. 3시간이면 오니까. 네. 어떻게 해보셨는데 이 돈의 가치를 느끼신 것 같아요? 매우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네.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카오 타워에 대해서? 약간 답답한 걸 싫어해가지고 탁 트인 걸 좋아하거든요. 딱 올라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쾌청한 게 있잖아요. 일단 서울에만 있다 보면 빌딩 엄청 높고 그렇죠. 막 차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편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 저랑 비슷한 성향이신 분들은 아마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카오 타워를? 그 번지점프 같은 걸 우리나라에서는 도심에서 타워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경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번지나 이런 스카이워크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네네. 있다 이거죠. 그렇죠. 마카오 타워 놀러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하오. 니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你从哪来的？我是台湾，台湾。你之前有没有蹦极过？没有。在蹦极的过程中，哪个最害怕？比如说准备到下去，走到平台的时候。走到平台。在台湾有这些吗？没有。跳的人才能拿到，也不能买。欢迎来旅游塔，拜拜。还有台北。谢谢。자, 오늘 이렇게 번지점프도 보고 스카이워크도 보고 마카오 시내도 보고 유리바닥도 건너보고 중국도 보고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도 보고 했는데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볼 게 진짜 많죠. 제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 남산타워랑 비교해봤을 때 마카오 타워가 너무나 재밌었어요. 다른 나라 타워랑은 너무 다르고 훨씬 볼 게 많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일 높은 번지점프 그거를 구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그죠? 너무 스릴, 네. 네. 닭살도 없고 막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나도 못해 던져도 못해 나도. 마카오 타워를 마카오에서 안 왔다 진짜 후회할 것 같은. 그죠? 한 번쯤은 꼭 와야 돼요. 마카오에 왔다 그럼 마카오 타워는 꼭 오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마카오 가는 많은 영상을 올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와, 안녕.